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니까 저는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3부 주일 11시 예배에 찬양대를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이제 짧게 11시 또 11시에 우리 제가 늘 사랑한 우리 강규성 교수님 또 오셔서 좋은 강의 하시니까 저는 딱 그 전까지 약 한 50분 한 55분 정도 여러분하고 즐거운 합창 리허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여쭤보는 건데 대부분 다 그러실 건데 지금 뭐 교회에서 뭐 우리 성인 성가대나 여전도의 성가대 남선 교회 뭐 어쨌든간 어떤 형태든간에 주일 뭐 수요 예배 어쨌든간에 찬양대의 지휘를 맡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 번만 잠깐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거의 답니다. 저도 뭐 시립합창단에 20여 년 이상 뭐 수원시립 또 울산시립에 있었고 또 대학에도 제가 호남신학대학 단국대학 오랫동안 교수로 있었는데 그 어느 일보다 제가 가장 감사하고 제가 지휘를 공부하고 또 지휘자로 섬길 수 있는 가장 저의 중요한 제 삶의 비전은 교회 찬양대를 지휘하는 일입니다. 일주일의 삶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오래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전 지금도 습관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저는 항상 이상하게 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주일이 한 주의 끝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과 같은 내일이 주일이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라고 말하는 것은 좀 거짓말이지만 금요일 저녁에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약속을 안 합니다. 뭐 가족의 중요한 행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빼고는 뭐 저도 친구들도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이 있지만 토요일 날 저녁에는 가능하면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주일을 조금 더 온전히 준비하고 제가 섬기는 예루살렘 찬양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풀 오케스트라 한 45명 정도의 풀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오케스트라 악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그냥 꼭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점심 때 약속을 하고 저녁 일찍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또 악보 보고 또 내일을 준비하려고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리허설 테크닉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시다시피 연습 방법, 연습 테크닉, 연습 스킬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지휘라는 특히 합창 지휘라는 분야가 막 전문화되기 이전에는 연습 방법이라는 것이 따로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 거고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될 때까지 막 또 안 그 방법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 선배님들은 또 저희 은사님들은 또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늘 제가 아까 먼저 여쭤본 것처럼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실 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100% 답은 1번입니다. 아 그러면 아이고 민지 의장님 뭘 얘기하려고 1번이라고 답을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물어보시면 1번 우리 찬양대 연습 시간이 늘 부족하다. 두 번째 연습 시간이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면 뭐 물어보나 마나 첫 번째입니다. 아마 예배 전에 뭐 짧은 경우는 2, 30분이기도 하고 뭐 길다고 해도 1시간 또 예배 후에 뭐 한 2, 30분 또 그런데다가 교회 우리 구성원들이 다 바쁘니까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온전히 찬양대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뭐 교회 다른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 무슨 봉사부에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임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찬양대에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답은 정해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연습을 잘해서 좋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사명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연습 방법을 제가 무슨 특별한 아주 스페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연습,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는 일이지만 어떻게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먼저 제가 교환을 나눠드리기 전, 교환을 이야기하기 전에 핵심 하나를 얘기합니다. 찬양대 연습은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시작. 우리 찬양, 제가 답할게요. 내가, 그 지휘자인 내가 준비한 만큼, 그렇죠,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대체 민 선생님이 뭘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중요한 가장 1번은 스터디 스코어, 즉 악보를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악보를 펴시면 뭐 4분의 4 박자다, 빠르기가 알레그로다, 뭐 여기서 변박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악보를 충분히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전사님 죄송한데 전사님 혹시 문을 조금 닫아주시면 저쪽에, 아니 전사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악보를 충분히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어디서 화성이 바뀌고 어디서 박자가 바뀌고 어디서 템포가 바뀌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휘하고 계신 여러분의 찬양대의 뭐랄까 능력이라 그럴까, 그 어떤 그런 우리 찬양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또 한편은 우리 찬양대의 가장 어려운 점, 뭐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 찬양대가 가장 준비해야 될 그런 잘 진단을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은 교회 찬양대 세미나를 제가 잘 못했지만 전에는 또 많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제가 신학대학에서 교회음악과 교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찬양대 세미나를 좀 부탁드려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지휘자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데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본인이 지휘하고 계시는 찬양대를 잘 모르세요. 아, 이름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몇 명의 구성원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과 단원들 개개인의 음악적인 역량이라든가 소리의 질이라든가 또 때로는 이 교회의 이런 울림 같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하나의 환경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꼭 어려운 곡은 어려운 곡이 좋은 곡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좀 쉽지만 우리 단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는 곡을 잘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제일 중요한 1번은 스코어 프리퍼레이션, 즉 악보를 준비하는 일, 악보를 공부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제 1번은 뭐냐면 선곡입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선곡도, 선곡이 뭔지 아시죠? 곡을 정하는 것도, 선곡도 실력이다. 시작. 선곡도 실력. 예, 되게 중요합니다. 선곡을 만약에 우리가 4주, 물론 5주가 있는 주도 있지만 우리가 4주를 준비했을 때 저는 4주 중에 한 곡 정도는 조금 도전적인 곡을 준비를 합니다. 도전적인 곡이란 우리 성가대가 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울 수 있으나 오랜 연습을 통해서 새로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저는 그냥 보통 그러고 한 두 곡 정도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곡. 그리고 이제 제 이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아이 민지휘자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펴실 수 있지 모르지만 저는 1년에 50주, 51주를 매주 아주 새로운 곡으로 찬양하는 것이 좋은데 시간적으로 준비가 안 되다 보면 때로는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가대원 자신들도 좀 불안한 상태에서 예배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조금 했었던, 물론 그거 우리가 좀 싸구려 말로 맨날 울고 먹는다 이런 어떤 소독적인 게 아니라 조금 했었던 곡을 조금 잘 준비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성가대 세미나를 많이 다녀보면 성가대원들이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을 여쭤보면 대부분이 찬송과 편곡을 많이 선호합니다. 물론 현대적인 곡, 좀 새로운 도전적인 곡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은혜로운 찬양, 이거는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원의 입장도 있지만 찬양을 듣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음악회를 한번 가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뭐 언제든가 여러분 또 거처하시는 곳에 샀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곡을 한 시간 반 가까이 듣다 보면 그래도 좋긴 하지만 조금 지루함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찬양대원들이 가장 찬양하기도 좋지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찬송과 편곡. 그래서 좀 쉽지만, 그래서 네 곡 중에 한 곡 정도는 좀 도전할 수 있는 곡, 두 곡은 우리가 최근은 아니지만 한 6개월 전 또 얼마 전에 했었던 곡을 다시 한번 완성도 있게 하는 경우, 또 하나는 꼭 매달 그럴 수는 없지만 찬송가의 편곡을 은혜롭게, 우리 유빌라테에서 우리 뭐 좋은 작곡자 선생님들이 많이 좋은 은혜로운 곡을 많이 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주 정도의 프로그램을 잘 짜시고,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그래, 아, 제자님, 저 민 교수님, 저는 1년째 다 짰습니다. 뭐 너무 좋은 일인데 꼭 그렇게 안 하신 분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두 달 정도의 찬양 연습곡을 미리 정하셔서 계속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연도 순복음교회는 외우지 않습니다. 뭐 보대호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외워서 찬양합니다. 저도 외워서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잘 외우고 전체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외우면 좋은데, 외운다고 하는 그 자체만을 생각해서 혹시 중간에 많은 성가대원들이 못 외우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이른바 요즘에는 참 이 감사하지 않은 일이 감사한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마스크 쓰다 보니 약간 못 외워서 입을 좀 이렇게 그래, 그건 뭐 여담으로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뭐 외우는 일도 좋지만 정확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그 어느 일보다 되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악보를 잘 스터디하는 거, 단지 음악적으로 몇 번에 몇 박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찬양대원의 성격을 잘 아시고, 그리고 일부 큰 대형 교회를 빼고는 성가대원 수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원이, 예를 들면 어느 교회 가보면 소프라노가 12, 알토가 6, 테너가 4, 베이스가 5인데 오늘 테너가 두 분이 코로나 확진 걸렸고 한 분이 사모님이 확진 걸려서 오늘 테너 두 명 나옵니다. 그런데 곡은 맨날 막 아! 이런 테너를 하다 보면 지자님의 의욕은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 두 분의 찬양대원 찬양 너무 힘들게, 아, 다음 주에 나도 걸리면 안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상상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찬양을 나누는 은혜로운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곡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결론을 먼저 말할까요? 악보를 스터디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 두 번째 결론은 이제 저는 하나의 이런 멘탈적인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찬양, 우리 유빌레트 세미나도 있고 또 한 몇 주 전에 획기적 합창 세미나, 또 우리 다른 많은 교회 음악 관련 출판사나 이런 협회에서 좋은 성가대 관련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성가대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가 언제냐면 획기적이나 유빌라테 세미나 하고 난 다음 주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제 아마 우리 이 유빌라테 세미나도 이제 좋은 찬양대들이 와서 데몬스트레이션 연주도 하고, 그래 보면 또 획기적 같은 경우는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즘엔 아니지만 전에는 막 시립합창단에 가서 시범합창하고 그러잖아요. 딱 준비한다.
그거를 듣고 와서는 본인 교회에 오면 상대적으로 지금은 뭐 오디오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뭐 더 좋은 MP3가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꼭 자랑하는 게 이번에 나 우리 집 오디오 샀어. 뭐 탄노의 스피커를 샀고 무슨 맥킨토시의 진공관을 샀어.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저희 집에 한 200만 원짜리 오디오가 있었는데 전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것도 최고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다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 참 행복이었는데 이제 제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야 인기야, 나 이번에 오디오 장만했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천만 원짜리, 뭐 가격이 중요한 거야. 천만 원짜리 사서 듣고 오면 저희 집 200만 원짜리 오디오는 부시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귀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지만 되게 예민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대를 잘 아시는 일이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대원분들에게 연습의 행복감을 연습의 동기부여를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를 반드시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의 음악적 성향에 찬양대원이 100%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마추어들이고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나라 찬양대원의 7, 80% 이상이 악보 못 읽습니다. 옆에 김 집사님이 음잡이에요. 항상 나는 김 집사님 옆에 앉아있으면 항상 묻어서 가는데 오늘 김 집사님 안 나왔어요. 그럼 나는 그날 헤매다가 갑니다. 사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프로는 안 그러냐? 제가 20년 넘게 실용합창단 했는데요. 악보 못 봐요. 여기 풀합창단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본인들은 악보를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악보 보는 게 느리거나 잘 못 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기준에 찬양대원들이 잘 따라하지 못해도 물론 도전은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약간의 좀 채찍질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절대 찬양대원은 여러분의 음악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찬양대오는 여러분의 악기가 아니라는 거죠. 민인기가 지휘하고 있는 예루살렘 찬양대 여덟순복음교회는 저의 음악적 수단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곳을 잘해서 무슨 영광을 누리고 제가 무슨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직업합창단이나 제가 하고 있는 학교나 다른 합창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찬양대는 온전히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보통 이런 분위기가 좋은 세미나 이렇게 나오면 약간 아멘 같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은 아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방송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오직 한 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거 외에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지 이 찬양대가 내 음악적 욕심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해도 제 얘기는 그러면 그냥 민수생 그러면 그냥 못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항상 신앙적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네, 신앙적 동기부여 그런 두 가지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음악적으로 스코어 악보를 잘 준비하시는 일 단순히 음악적으로 몇 도 화성이 있다 언제 끝난다 언제 포르테 이런 테크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찬양대원을 잘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너가 부족하다. 근데 테너 음이 너무 높다. 우리 지금 반주 선생님 와 계실까요?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냥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우리 선생님 한 번만 감사한 마음을 한 번만 우리 선생님. 네. 만약에 선생님 D 메이저, 라 필레 D 메이저, 라 필레 D 메이저 레파 이게 라 필레 하시면 테너가 뭐 아멘 테너가 이런 걸 나온다 그랬을 때 테너 수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테너로서 데려올 수 있느냐?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뭐죠? 알토가 테너의 일부 파트를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면 만약 테너가 우리 테너 선생님들 몇 분 계시면 그냥 선생님 D 메이저. 제가 아침에 목이 좀 잠겨서 그냥 아멘 합니다. 테너 시작. 예, 테너 선생님들만 남자 선생님만 시작. 네, 이렇게 멋지게 나오면 좋은데 우리 찬양대원 오늘 두 분인데 세 분인데 이렇게 돼. 근데 막
테너 막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그 악보의 준비가 뭐냐면 알토 파트 중에 일부를 아, 알토 선생님들 시작 아멘 그러죠. 그러니까 알토가 약간 두성으로 그렇게 되면 완벽한 컴프라이즈, 완벽한 매칭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높은 음을 알토가 대신 냄으로 인해서 테너의 높은 음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악보의 준비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테너를 우리 테너 분들이 한 계신데 이런 음이 좀 높은 부분이 나오면 그걸 화성적으로 뺄 수 없으면 알토를 이렇게 해서 알토의 저 알토의 아멘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조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교재를 조금 보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찬양 부흥의 교환 중에 제가 만든 것이 10쪽에 10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뭐 이제 다 전달했었던 중요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즐거운 합창을 위한 리허설 테크닉. 그 목적은 성공적인 연주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한 성공적인 연주란 우리에게는 성공적인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다가 더 우리에게 더 맞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휘자인 저희들은 합창 단원, 즉 찬양 대원들에게 연습 시간이 즐겁고 새로운 곡을 배우는 기쁨 그리고 연주에 대한 기대, 우리에게는 뭐가 더 좋을까요? 찬양을 드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찬양 후에 연습 후에 만족감과 감동을 주어야 된다. 이런 어떤 하나의 조금 추상적이지는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리허설이 되기 위해서는 합창음악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지휘자의 음악적인 표현과 느낌을 합창단원이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연주 시에 청중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지 하나 봅니다. 선생님 혹시 그냥 그 기도송 중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 그 선생님 D메이저거든요. 선생님 혹시 예 우리 기도를 A코드 들어주시고 D7스코 주님의 평화를 그 다음에 내려 A코드 주소서 오케이 제가 일단 그냥 간단한 거 합니다. 제가 이제 뭘 말씀드렸냐면 리허설 시간에 여러분들의 지휘적인 언어를 여러분의 찬양대가 이해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지휘는 언어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비주얼적인 하나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찬양대원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찬양을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말이 아닌 만약에 무슨 뭐 타지에서 오신 뭐 미국이나 또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셨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누가 통역을 하지 않으면 뭐 물론 언어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외국말이 익숙하지 않으면 목사님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휘를 찬양대원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리허설 때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자, 지금 우리 그냥 악보가 따로 없어도 할 수 있는 우리 기도라는 줄 아시는 우리 오늘 연습 시간에 우리 지휘자님이 주는 준비박을 이해해 다시 한번 지휘자님이 주시는 준비박을 이해하는 이런 연습이 리허설 시간에 필요합니다.
뜻은 어느냐면 내가 느려지고 싶어하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제가 늦게 했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이해하고 함께 늦어지고 들어 이런 훈련을 찬양대 연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내 지위를 보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까 서두에 말씀 악보를 충분히 스터디 공부하시고 자신 있게 찬양대를 끌고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오늘 리허설 테크닉에서는 조금 예외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냥 여러분 대부분 찬양대 지휘자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 부흥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예배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 예를 들면 만약에 기도송을 하실 때 물론 교회마다 예배의 절차와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기도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교회를 끌고 가시는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철학이시니까 그건 뭐 제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기도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가대원 분들에게 리허설 시간을 통해서 언제 눈을 뜨게 하고 언제 들어가게 하는 훈련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거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저 어렸을 때 아까 저희 어머님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저희 어머님이 기도할 때 눈 뜨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너 죽을래 이게 아니라 진짜 죽는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지만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기도할 때 눈을 못 떠. 왜냐면 나는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난 눈 뜨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6학년 때 마지막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름도 기억합니다. 이대훈이라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이대훈 그 당시 제 친구가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 아드님이셨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대훈이가 손 딱 잡더니 안 죽어 이 새끼야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믿고 죽을 각오 전 그때 눈 뜰 때 정말 이러다 죽나 싶을 정도로 각오를 했는데 목사님 아들인 대훈이가 안 죽어 이 새끼야 이러는 바람에 대훈이를 믿고 눈을 떴습니다. 그 얘기를 왜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성가대원 찬양대에 딱 그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단순히 일어서서 한번 오늘 본 찬양 주는 내 목자시 이 한 곡을 부르는 것만이 찬양대의 의무가 아니라 job description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시간 그런 훈련을 리허설 때 하셔야 돼요. 이게 일반 합창단의 리허설에서는 필요 없는 거지만 우리 찬양대 연습에 언제 일어나시는 것들 보시면 이제 조금 그냥 성가대원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꼭 성가 연습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 늦게 오고 일찍 가고 틀리고 목소리 크고 밥 많이 먹고 떠들고 간식 소보루빵 우리 성가대 30개 딱 준비 나눠주면 자기 가방에 3개 집어넣어놓고 나 없어요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바라게 되고 미워했음을 어쨌든 보면은 이 딱 찬양대를 딱 하실 때 항상 저는 오늘 찬양이 만약에 우리는 유별할 때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라 백족이라고 보정하면 보통 찬양하기 전에 있는 예배의 순서가 대부분 뭐냐면 성경 봉독, 스크립처 리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시죠? 교회 찬양대원들이 성경 봉독할 때 성경 안 찾아요. 그 다음 거 준비하느냐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꼭 이런 사람들 있죠? 예배 때 늦게 오고 일찍 하고 밥 많이 먹고 뒤에서 말 많이 하고 총무님이 뭐라 그러면 그냥 웅시렁웅시렁거리고 떠들고 음정 틀리고 그런 분들 보지도 않아요. 딱 들 때로 저는 항상 딱 악보를 딱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하고선 일어날 때 딱 이렇게 들게 하고 이런 훈련 리허설 때 필요해. 그냥 하잖아요.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틀리면 다행이죠. 믿고 온 사람 아시죠?
그래서 목이 통긴 웃긴 사람들은 뒤집어서도 보고요. 사람 다 있어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성 할 때도 항상 저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지휘자는 이제 교회마다 위치가 다른데 지휘자는 어쨌든 간에 어디에 앉아있다가 기도성 하기 위해서 걸어나가야 될 거야. 제가 뭐 이렇게 걸어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걸어나갈 때 보면 너무나 많은 성가대원들이 눈 뜨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훈련이 음악적인 훈련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담당하는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교재에 써놓죠. 여러분 반드시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얘기하세요. 눈 뜨면 죽는다고. 그래서 딱 그 다음에 그럼 언제 눈을 뜨느냐. 장로님께서 또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할 때 이 모든 뭐 물론 장로님들마다 기도하시는 패턴이 어쨌든 간에 맨 끝에 우리가 파이널 워딩 마지막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이미 딱 눈을 떠서 레디 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이다. 그 다음에 타이밍이 되게 좀 봐요. 예수 선생님 한 번만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눈 뜨셔. 한번 눈 감아 보십시다. 눈 감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눈 뜨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때 눈을 뜰 때 그냥 눈만 뜨게 하시면 안 돼요. 되게 훈련 중에 이게 자세가 딱 이렇게. 꼭 우리나라 12지간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뭐 돼지띠, 뭐 호랑이띠, 원숭이띠, 양띠. 이 중에 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거북이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늦게 오고 일찍 가고 떠들고 음정 틀리고 밥 많이 먹고 어쨌든 간에 생각. 뭐 밥 많이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딱 볼 때 딱 드셨죠. 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띵. 그러시에 네. 이런 훈련들을 리허설 때 있어야 됩니다. 또 찬양할 때도 보시면 왜 전주가 긴 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 찬양 대원들이 너무 집중이 안 돼. 전주 막 길 때 막 이거 뭐 스크린 보고 있고 막. 내 생각은 전주도 비록 우리 노래가 함께 나오지 않은 것뿐이지 전주도 음악이고. 전주도 찬양이랍니다. 여기 우리 많은 작곡자 선생님들이 함께 계시지만 이 한음 한음을 전주를 쓰시기 위해서 또 후주를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전주 속에 그 다음에 음악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anticipation 어떻게 기대하고 예상하게 할까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전주는 전주는 뭐 지휘자님 하시는 거고 전주는 반주자님이 하시는 아니죠. 전주 속에 함께 있을 수 있는 훈련 이런 훈련을 단순히 4분의 4다, 4분의 2다 이런 박자를 연습하시는 것보다 더 먼저 준비하시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스터디, 즉 악보를 쭉 공부하시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스터 플랜, 우리 찬양대의 훈련 사람을 훈련이 be trained,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었을 때의 자세, 또 아까 말한 기도성에 대한 자세 또 찬양을 준비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할 것인가 인내할 때의 자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보는 찬양을 준비하는 리허설이라는 생각을 단순히 음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계속 저희들 넘어갈까요? 자, 리허설 테크닉이 하나의 서론인데 10쪽의 맨 아랫단에 보시면 효과적인 리허설, 즉 즐거운 합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악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렇죠? 아까 말한 스터디, 여러분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요, 리스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저 보시면 돼요. 많은 지휘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훈련이 딱 듣고 나서 우리 찬양대의 어떤 그런 음정, 단순히 한 음이 음이 낮다, 높다의 문제가 아니라 밸런싱,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기도 선생님 아까 D메이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스가 우 할 때 베이스가 우 난 베이스인데요 우 아니라 우 할 때 베이스 스며들게 우 다시 한번 소프라노 알토 네 소프라노 올라가야죠 베이스 스며들어요 예 테너는 오음이거든요 얹어놔요 쭉 가요 소프라노 알토 다시 한번 시작 테너 봐요. 하나 더 올라가고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화음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듣고선 이 밸런싱, 그러니까 지휘자의 리스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음이 플랫했다, 한 음이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아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파트와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그런 조정을 리허설 시간에 튜닝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화음은 그냥 도미솔, 레파샴 라지만 조금 변화 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악보를 살짝만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요. 자. 조금 화음이 예쁜 화음이. 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냥 제가 얼핏. 예. 자. 무궁.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18번째 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우리 반전 선생님이 한 번만 이제 볼게요. 저희들 지금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우리 민유리 선생님이 쓰신 곡인데 조금 빠른 템포지만 그냥 제가 조금만 여유 있게 볼게요. 그해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이겁니다. 선생님 한번 합창 파트 한번 주시겠어요?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리허설 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디렉션이에요. 디렉션이 뭐죠? 방향 제시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찬양 대우는 여러분만큼 악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페이지에 몇째 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박 혹은 뭐 아우프탁트 뭐 예비박 그런 용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지금 18번째 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그럼 찬양 대원들이 딱 18페이지를 찾았던 느낌이 딱 오죠. 자, 마디 수는 37마디입니다. 찾으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37마디를 가기 위해서 그 전에 8분음표 두 개 그 예를 픽업합니다. 혹은 좀 전문 용어로 가기 위해서 아프탁트, 즉 업비트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첫 음을 확인하시고 솔. 자,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갑니다. 하나, 둘, 셋. 예. 이런 화음들 지금 뭐 지휘법 시간이 아니니까 알토 음정 무궁 F 내추럴 랄랄라랄랄라랄라랄라 이런 음정들 그렇죠 알토만 해볼까 둘 셋 하나 무궁하시도다 아, 그렇죠 B 플랫에서 A로 올라가 A에서 B로 저 보세요 자 이 뭐 이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음이 상향할 때는 생각보다 플랫됩니다 다시 한번 Ascending Chromatic Melody Line 반음을 상행할 때는 일단 보세요. 지금 알토 라인을 보시면요. 선생님 보시면 A 플랫 도타 타 이렇게 나오실 때 이렇게 연습시키세요. 알토만 잡지 말고 전체를 다 지금 이 부분은 알토만 나오지만 꼭 이런 부분들이 다음 어디선가 테너에게도
다음 어디선가 소프라노에게서도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요점은 반음은 상행, ascending 올라갈 때 생각보다 많이 플랫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습방 볼 땐 리듬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뭘 얘기하지 보세요. 가사가 봐요. 도, 다, 아입니다. 도, E 플랫. 자 보세요. 다 도, 도만 냅니다. 네. 도. 그다음에 반음이요. 12, 즉 우리가 피아노 건반상에서는 전부 다 단 2도 반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합창은 순정률. 제가 오늘 뭐 이 시간에 뭐 이런 음향을 강의하러 온 거 아니니까 그 말은 뭐냐면 A플랫에서 A로 가는 거리하고 A에서 B내추럴, C로 하는 거리가 피아노상으로는 전부 다 반음이지만 실제 순정률상에서는 라에서 C가 더 올라가야 돼요. 약간의 거리가, 왜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Well tempered clavier, 평균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바흐가 만든 거 아니에요. 바흐 시대에 10, 그러니까 도미솔도미솔도미도미솔도미 선생님 그 왜 평균율 1번 해보시면 도미솔도 이거 아시죠? 이게 뭐예요? 바흐의 평균율 24권 중에 1번에 1권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샤를르 구노라는 사람이 프랑스 작곡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선생님 한 번만 다시 그래서 여기에 선율을 붙여 아베 마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면 모든 음악을 12개를 평균을 내고 나서 만든 첫 번째 곡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평균이라는 거는 나눠서 두 번, 자, 제 주머니에 1,000원이 있고 선생님 주머니에 2,000원이 있어요. 평균 내면은 1,500원, 1,500원이에요. 저는 500원을 벌었고 선생님은 500원을 잃으신 거죠.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음을 12개로 다 나눈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 주제, 보세요. A플랫에서 A 올라갈 때보다 라에서 C 제자리표 올라갈 때 훨씬 더 감각적으로 많이 올라가시도 해요. 그럼 자, 볼게요. 자, 지금 그 가사가 뭐였죠? 그렇죠. 도다. 자, A플랫.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안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 안 한다면 그건 지휘자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계실 수 있죠? 의사 선생님 계세요. 진짜 실제로 환자가 아프다고만 얘기하면 아파요 알아요. 나도 아프니까 병원 간 거 아니야. 나 아픈 거를 알게 하는 게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왜 아픈지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고칠 수 있도록 프리스크립션 약을 주시든 처방을 주시든 뭐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하시든 나를 아픔에서 낫게 하시는 것이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그렇죠? 지휘자 똑같아요. 우리 합창단이 우리 찬양단의 음역이 틀린다 왜 틀리는지 알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지금 전 논리적으로 자 반음이 상향할 때 라 플랫에서 라 올라갈 때보다 라에서 시 제자리 왜냐면 앞에 플랫이 세 개 붙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훈련시키시고 고쳐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적 의사, 그래서 메디컬 닥터가 아니라 뮤지컬 닥터가 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한 실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교재를 보시면 이런 듣기 얘기하다가 제가 오른쪽에 저기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쭉 제가 그냥 좀 풀어놨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면 특히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나중에 초보 지휘자에게 있어서 무엇을 왜
어떻게 리허설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한편 중요한 것은 분석을 하지 않고 듣는 기술 이거죠. 제가 모 시립합창단의 지휘자 선생님 오디션의 심사를 간 적이 많아요. 가서 보면 이제 고기 시럽창 단우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니까 딱 보면 현장에서 딱 듣고 아 지금 테너 선생님들이 알토 선생님들이 어디가 음정이 틀리고 어떻게 이거를 딱 지적해서 현장에서 듣고 내셔야 되는데 미리 각본 짜가지고 왔고 틀리지도 않는데 거기 안 맞는다고 얘기해요. 많아요.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여러분 안에 이너 사운드, 이 찬양에 대한 우리 찬양대원의 소리, 유튜브에서 나오는 잘하는 찬양대 말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세계적인 합창단의 소리가 아닌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지휘하고 있는 우리 합창단의 소리에 대한 소리가 이 안에 있으셔야 돼요. 듣고 보니까 아 지금 테너 선생님들이, 베이스 선생님들이 거기 음정이, 거기 소리가 너무 이런 거 그렇게 고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미리 고치지도 않아도 될 것을 고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사죠. 아프지 않은데 계속 주사 찌르는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자는 더 아파지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류가 생기지 않으시도록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주로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7가지 제안을 그냥 드렸는데 1번이 뭐 원어로 쓰신 건 여러분 뭐 나중에 지휘자의 철저한 연습 전에 악보와 관한, 악보의 관한이죠. 악보의 관한이 더 말이 되겠죠.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그럼 뭐가 준비해야 돼? 보세요. 템포예요. 저 보세요. 지휘자 선생님들의 템포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늘 다음 주 찬양한 연습곡의 템포하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전에 템포하고 예배 때 템포가 달라요. 그런 경우 여러분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지난주였어요. 이번 주 아침에 좀 기분이 좋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장로님이 좀 뭐 찬양에 관해서 좀 지적하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안 하셔도 되는 얘기인데 아무 뭐 지휘자님 지난번에 찬양 때 뭐 이런 것도 마음이 상해졌어요. 다시 우울해졌어요. 나의 갈 이랬었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determining 템포를 정확하게 세팅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레그로라 그래도 얼마나 많은 알레그로의 템포가 있어요. 알레그로 모데라토, 안단티노, 안단테 이 다양한 템포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하시고 가능하면 메트로놈 마킹을 예를 들면 4분음표 하나는 76 4분음표 하나는 96. 옛날에는 메트로놈 음악사, 악기사 가서 사셔야 됐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무료 어플로 이제 여러분 보셔서 정확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노하시니 따라라. 이 템포가 맞고 안 맞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확한 템포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것이 첫 번째 연습 때도 주일날 예배 전에 연습 때도 예배 때도 같은 템포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선생님들 되게 필요해요. 그런 템포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말에는 이런 게 이건 뭐 우리 유빌라 때는 워낙 악보를 잘 만드셔서 그런 일이 없지만 번역 악보인 경우에 좀 번역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빌라 때는 뭐 악보가 워낙 잘 만드시니까 또 외국말 우리가 뭐 교회에서 외국어 할 경우는 별로 없지만 만약에 세 번째는 어떤 그런 overall mood, 분위기를 잘 정리해 주시고 이 찬양이 예수님의 고통을 노래한다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한다든가 또 성찬을 노래한다라든가 주님의 보혈을 노래한다든가 산구인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또 articulation, 접으시겠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다라란 염띠람따단따단따단 이 노래할 때는 염따단따단따단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이런 걸로 아니면 디라란 디란 디린 디린 다리라리라란 디라란 이런 아티클 끊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악보에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박자만 계산하시지 마시고요. 또 제가 아까 F에 보시면 writing down the square marking, 악보의 마킹을 잘, 그렇죠? 그러니까 숙련된 지휘자나 혹은 초보 지휘자니 모두 다 리허설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을 중 하나는 하나를 강구한다. 뭘 강구하냐면 악보에 필요한 사항을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템포, 음정 같은 경우들. 그래서 저는 지휘자형 악보가 따로 있습니다. 뭐 특별한 악보가 아니라 악보 자체에 저는 항상 저희 교회는 이제 오케스트라죠 하니까 제 악보는 항상 제가 들고 다닙니다. 악보 담당 선생님이 준비해 주 그냥 아무거나 어이, 이 집사님 악보 좀 잠깐 줘봐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제 악보. 제 악보는 사실은 어렸을 때 보면 전과와 같습니다. 표준전과, 동화전과, 웃으시는 24분은 그 시대에 계신 분들이고 옛날에 모범 답안이 있는 그런 전과라는 그의 교과서에 답이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니 충분히 다 표기해 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신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클라이막스,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말로 제가 지휘자는 같은 얘기예요. 매우 주의 깊게 우리 합창단원, 찬양대원의 노래소리와 음정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반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거기 여러분 제가 뭐 부수적인 걸 좀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 13쪽에 보시면 지휘자는 연습을 통해 찬양대원 합창단원들에게 노래하고 싶은 의욕과 욕망, 아까 제가 결론 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기대에 못 미쳐도 언제나 그러니까 보시면 보아요. 오늘 찬양 연습에 주일날 아침에 40분 있어요. 자 만약에 저희 교회는 조금 더 오래 하는데 한 40분 정도 잡아보죠. 자 11시 예배면 10시 20분에 모여요. 지휘자 선생님 딱 오늘 갔는데 차도 막히고 성가대원들 반도 다 늦게 왔어요. 알아요. 힘들고 짜증나는데 근데 5분을 안 온다고 얘기하고 짜증 부리다가 지나가면 5분 날아가고 온 사람이 뭔 죄예요? 그 얘기 듣는 사람은 지금 오고 있는 그 늦은 분들이 아니라 시간 내서 와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낭비하지 마시고 40분이면 저는 그래요. 앞에 한 10분, 20분은 타이트하게 연습합니다. 긴장감 필요합니다. 어, 우리 오늘 베이스 집사님도 잘했었는데 사실 못했었어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는데 오늘 오게 안 되네. 주를 찬양, 죽을 잘 안 되네. 그렇게 해서 한 20분은 타이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는 좀 안 돼도 예배를 생각해서 쭉 하고 예를 들면 마지막 10분은 어쨌든 간에 부족하고 아쉽고 연습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찬양대원들에게 오늘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기대감과 expectation 동기를 가지고 이게 사실 어려워요. 아, 민수님 알겠는데 지금 음정도 못 맞추고 가사도 못 맞추는데 무슨 동기 부여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에 짧지만 항상 마지막은 되게 이렇게 이런 뭔가 우리 오늘 찬양하러 간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연습 시간이 짧은 것, 찬양 준비가 그래서 부족한 것, 우리들끼리는 이해해요. 그러나 찬양 대원들 영어로 말하면 never mind, 관심 없어요. 선생님 연습, 지휘자님 연습 안 시켜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들으실 때 똑같죠. 그건 it's your turn, 네 책임이야. 짧고 부족하고 안 나오고 늦고 빠지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얘기지만 최선의 찬양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성가대원분들에게, 찬양대원들에게 들어가시기 최소한 5분, 10분 전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미리 아까 제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잠깐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뭐 웜업 발성 연습 같은 거 있잖아요. 효율적이 저 보세요. 아침에 40분 연습하는데 10분 발성 연습해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 정말 한 단만 1분 정도 자 솔 솔 솔 파미래도 솔 솔 파미 이 정도는 몰라도 10분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게 효율적이지 않은 발성이나 웜업은 아침에 짧은 시간에 있으면 좋지만 연습 시간이 2시간이다 좋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섯 번째 여러 가지 variety 그렇죠.
다양한 연습 방법들을 좀 준비하시는 것들, 그렇죠? 또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또 여러 가지. 저는 일곱 번째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 보세요. 지휘자에 대한 믿음은 저희가, 저도 지휘자로 오랫동안 섬기, 저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신앙적인 믿음을 그들에게 제가 받는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음악적인 신뢰감. 우리 지휘자님만 보면 난 찬양한다. 지휘자님 보면 나 지금 테너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지휘자님 딱 사인 주시면 나 자신 있게 들어간다.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물어보고 싶어요. 찬양되는 분 중에 안 보는 게 더 자신 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세미나에서 한번 얘기했던, 실제 오늘 이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참. 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의 몫이,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지휘자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침 주일 찬양 연습입니다. 이 지휘자 선생님은 굉장히 자동차 매니아시라서 본인이 아주 차도 좋고, 아침에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급하게 그냥 이중 주차하고 들어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차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키 놓고 가면 관리 집사님이 알아서 다 나중에 가면. 그런데 이분은 자기 차 매니아라서 자기가 꼭 운전하고 주차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급하게 갔는데 그날따라 리듬이 어려워요.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이렇게 은따 은따 이런 거 나오는데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 선생님이 막 예배 시간에 가까워 오는데 왜 안 맞죠? 사람들 속으로 얘기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 갑자기 관리 집사님이, 지휘자님 연습식 왜요? 저 차 조금 빼주셔야 되겠는데. 저 같으면 그냥 키 드리고 예 그럼 집사님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러고 갈 텐데 차 매니아시라서 제가 갑니다. 본인이 나가서 그 한 2, 3분 동안에 반좌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반좌 선생님이 지휘자 선생님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맞춰봐요 그랬거든요. 너무 잘 맞아요. 여기까지,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준비되지 않은 찬양, 성가대원의 책임 묻지 마시고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찬양은 결코 내가 지휘자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음악적인 뿐만 신앙적인 면, 이런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을 때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또 주일도 다음 주도 사는 날 동안의 모든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찬양이 되길 바라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두서없이 설명이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고, 꼭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어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